가수 박효신 씨가 오는 목요일부터 전국 투어 콘서트에 돌입합니다. 박효신 씨는 지난 6월 리메이크 앨범을 발매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간 공식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모았던 힘을 이번 콘서트에서 다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공연 연습실에서 박효신 씨를 미리 만나봤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스타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인사드린 것 같은데요. 예, 반갑습니다. 박효신입니다. 여기는요, 제 이번 전국 투어 공연 연습실입니다. 노래할 때 가장 빛이 나는 남자. 박효신이 1년 만에 콘서트를 가집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공연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박효신. 좀 머리가 많이 자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사실 신경을 잘 그냥 이제 작업을 하고 또 이제 공연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추럴하게 있는 걸 또 좋아해서 그래서 좀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뭐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 노래인냐 막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선배님들의 또 노래고 되게 제가 너무 좋아했던 노래들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일단 원곡들이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다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완전히 다 없애고 싶진 않았고요. 그 노래들의 기억은 그 노래들의 기억이고 또 하나의 그냥 새로운 기억을 이렇게 담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막 이렇게 정말 나서고 싶지 않았고 여러분들 많이 또 사랑해주시고 또 그래서 좀 더 저 혼자만의 시간을 더 값지게 좀 보내고 또 다음에 있을 그런 일들 시간들을 더 이렇게 좀 정리를 잘해서 지금 또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됐고 제가 활동을 안 해서 이번 공연을 하게 됐는데 저도 오랜만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브레이스어겐이란 공연 타이틀답게 리메이크 앨범에 담긴 곡들과 더불어 지난 7월 타계한 R&B의 거장 루더 벤드로스에 대한 추모의 공연도 함께 펼칠 예정인 박효신. 루더 벤드로스는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줬다고 표현할 만큼 존경에 맞지 않는 음악인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 정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분 앞에서 정말 막 이렇게 노래도 좀 불러보고 싶었던 꿈들 또 그분의 라이브를 직접 앞에서 들어보고 싶었던 꿈들 이제 못하게 된 그런 그리움들을 좀 제가 좀 이렇게 표출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들려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원없이 마음껏 부르고 싶어서 그런 공연을 좀 준비하게 돼서 그분의 음악을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브레스 어게인이라는 뜻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같이 넣게 됐어요.
이번에는 전에 공연하고는 틀리게 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중국장에서 좀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하고 호흡하고 좀 더 가까이에서 제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었고 좀 더 섬세한 그런 어떤 공연 무대나 이번 공연 그 무대 컨셉이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미래적이면서 되게 모던하고 그리고 좀 또 새로운 그런 리메이크 곡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되게 연구를 많이 해서 이렇게 디자인한 무대여서 여러분도 오시면 그런 좀 눈도 즐겁고요. 또 귀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노래를 통해 때로는 웃음을 주고 때로는 위로가 되줄 수도 있는 가슴 속에 남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박효신. 박효신의 전국 투어 콘서트 브레이스 어겐은 오는 22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 말까지 대구, 부산, 수원, 광주, 창원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또 이번 제 공연도 많이들 놀러 오셔서요. 그동안에 저와 못했던 얘기들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 스트레스도 많이 푸시고 또 한편의 그런 영화 같은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스타 안채린입니다.